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 연남자 신성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별거 아닌 영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목차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이 60편이 어느덧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내가 필요한 게 있을까? 일일이 찾아보기엔 좀 불편하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옛날 거는 묻히기도 했고요. 근데 옛날 거라고 꼭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록을 한번 정리해 왔습니다. 쭉 보시면은 일단 주제, 큰 주제, 뭐 오버클럭 관련한 오버클럭끼리 모아뒀고요. 뭐 그래픽카드 품질 비교 영상, 영상끼리, 견적 영상, 견적 영상끼리 이런 식으로 쭉 모아뒀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각 영상 제목을 그대로 적어뒀거든요. 요 제목별로 검색을 하시면은 당연히 동영상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 검색 자체도 조금 귀찮거나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옆에 링크를 누르면은 그 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하나 예, 변경을 링크 하고 나면 눌러서 보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자세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적어드렸고요. 요거 활용하는 방법도 적어드렸습니다. 네. 보고 그래서 필요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엑셀 파일은 컨트롤 F를 누르면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버클럭이라고 치면은 예. 자, 오버클럭인 거요. 하나씩 하나씩 다 검색이 돼요. 이걸로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쓰는 부품을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될 거고요.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참고는 지금 십자에서 참고했을 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괜찮은 것들은 O라고 해뒀고요. 굳이 참고하기 애매한 거는 보류. 참고하지 마시라고 해둔 거는 X로 해뒀습니다. 예. 마지막 링크는 말 그대로 링크고요. 예, 여러분이 좀더제 영상 묻히지 않게 예, 활용하시기 좋게 이렇게 표를 짜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오버클럭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은 라이젠, AB350 보드, B450 보드, 뭐 아니면은 이제 4대 회사 전부 다 메모리 오버 방법 이런 식으로 꽤나 쓸만한 정보들이 있어요. 특히 B450 MSI 메인보드 오버클럭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아수스를 제외한 이제 다른 보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가바이트, 뭐 에즈락, MSI 요거 쓰시는 분들은 특히 라이젠 보드 요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버 타이치도 밑에 있습니다. 보고 따라 하시면은 수치만 살짝 바꾸면 돼요. CPU마다 국민 오버 수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여기 활용에다가 제가 적어뒀습니다. 이거 보고 요 수치 넣고 항목은 똑같으니까 예,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인텔은 제가 에즈락 보드밖에 오버클럭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차차차차 그 차근차근 에즈락 말고 MSI나 아니면 뭐 아수스 기가바이트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언젠간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하셨다면은 이제 오버클럭 안정화하는 방법도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있으니까 예, 보고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할 텐데요. 발음이 부정확. 네, 조립 영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밑에 거는 초기 영상이라 보기에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았고요. 위에 라이젠 조립 영상 검색하시면 AMD 조립하시는 분들은 보고 따라 하시면 웬만해서는 초보자도 조립할 수 있게 자세하게 뒀으니까 한 시간짜리 영상이에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CPU 고르실 때 고려해야 될점 있잖아요. AMD CPU 어떤 거 사야 되냐? 인텔 CPU 사야 되냐, AMD 사야 되냐, 게이밍 용도는 어떤 게 좋을까? 작업 용도로는 AMD가 좋은가요? 라이젠이 좋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좋은가요? 그거에 대해서 뭐 프로그램별로 제가 적어둔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녹색으로 칠해둔 건다한 번씩 보면 좋아요. 컴퓨터 파워 어떻게 좋은 파워인지 보는 방법에 대한 거를 내용을 조금 적어뒀어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2부 다. 그래픽 카드는 사기 전에 꼭 받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좀 애매한 거는 2070편이 가장 처음에 만든 거라서 이거는 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걸 제외하고 이제 2080부터 뭐 1660까지는 전부 다 볼만한 영상들이거든요. 사시기 전에 한번 보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거기 없는 제품들은 제가 리플 달아주시면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최고의 가성비 그래픽 카드를 확인 한번 봅니다. 그래픽 카드에 맞는 CPU, CPU에 맞는 그래픽 카드 고르는 거. 특히 이 영상은 정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 예. 이거 뭐 보신 분들도 네, 정말 많은데 합쳐뒀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꼭 봐주시길 추천드려요. 디비전 2.
견적 영상 같은 경우는 쭉 다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패스해도 괜찮은데 이거 70만 대 견적이나 50만 견적은 실제로 이 견적으로 PC가 얼만큼 구동이 되는지에 대한 실험 영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테스트 영상. 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쭉 다 넘어가시고 3월 말 견적 있죠. 이거 지금 4월 초 견적으로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거의 가격도 똑같고 견적 내용도 바뀔 게 없습니다. 신제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이죠. 요거 3월 말 견적은 지금 참조하시기도 괜찮은 영상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SSD도 구매하시기 전에 이거 한번 영상 두 가지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비교 영상도 Z390, B450, X470 요 세 가지 메인보드를 전원부와 뭐 스펙 같은 거 좀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줬습니다. 이거 보고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쉬운 거는 뭐 H310이나 아니면 뭐 A320 아니면 B360 보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 오버클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원부의 중요도가 솔직히 좀 떨어져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스펙도 고만고만합니다. 그 뭐 B360 중에서 특별하게 좋은 뭐 사운드 칩셋을 썼거나 아니면 뭐 인텔레는 쓴 제품은 몇 종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올렸는데 차후에 보고 만약에 지금 이제 B360 말고 B460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받으시면 좋을 거예요. 메인보드 고르시기 전에 플로이드 모션 관련도 영상이 하나 있고요. 봐주면 괜찮겠죠? 램 듀얼 채널, 싱글 채널 예, 관련 영상도 있는데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듀얼 채널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채굴용 영상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스로틀링 관련 영상은 한번 봐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변목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뭐 두 개는 꼭 바라는 필수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라이젠 CPU 게이밍 성능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 봐주시면은 꽤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고주파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적어둔 영상도 봐주시면은 고주파에 고통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고요. 성능 비교 중에 이제 CPU,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뭐 AMD, 인텔, 뭐 사무용, 예, 그리고 라데온 지포스 그래픽카드 성능 비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쭉 다 있으니까 중고 제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은 새 제품을 살 때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 필요한지 고민이 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예. 케이스 쿨러 비교나 CPU 쿨러 스펙 비교도 영상이 있는데 CPU 쿨러 스펙 비교는 진짜 제가 수십 개 벤치를 다 가져와서 조합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고 사셔도 됩니다. 다만 케이스 쿨러 비교는 지금 리뉴얼 중이에요. 사실상 실사용은 쿨엔조이의 그 70몇종 영상 있죠. 그걸 참조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셔도 되긴 하지만 참고 정도만 하시고 너무 막 예, 이거에 맞춰서 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한테 질문 남겨주신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케이스 옵션 및 품질 비교 영상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다고 했던 케이스는 사시면은 사고 난 뒤에 쿨링 문제에 의한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게임 방송 연습 영상이 두 편 있었는데 이거는 보지 마세요. 제가 게임을 좀 하드코어 모드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요새 이제 제 나이가 먹어서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재미없습니다 영상. 이런 식으로 참 많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리하면서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올렸던가. 예. 특히 중요한 영상들 몇 종류 있으니까 보시고 한 번쯤 PC를 사기 전에 예. 여기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아시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러갈게요. 빠이빠이.